여기를 내려. 바로 가수 김미령 씨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발표한 48년차 가수 김미령 씨. 한결같은 미모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녀인데요. 20살 때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김미령 씨의 건강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뒷분 살짝 떨어뜨리면서 무릎 옆으로. 무릎 옆으로. 네, 올라와서. 미령 씨는 유연함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꽤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발레에 대한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고전무용을 했었는데 고종 언니가 이제 무용하러 가는데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발레를 한번 해야지, 발레를 한번 해야지. 그래서 요즘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선이 이뻐야 되니까 목선, 목에도 많이 스트레칭이 많이 되죠. 발레는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무대에서 고든 자세로 멋진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그녀에겐 안성맞춤인 운동인 거죠. 발레는 유연성 향상과 근력 발달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근력도 그렇고 유연성도 그렇고 매우 상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어느덧 66살의 중년이 됐지만 신체 능력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딱 버텨줘야지 이 배에 힘도 가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 운동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운동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진미령 씨는 청소를 하느라 분주한데요. 그런데 그녀가 신은 실내화가 조금 독특합니다. 둥근 밑창 때문에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한데요. 실내화 특이하죠. 이게 한 10년이 넘은 슬리퍼거든요. 이게 좀 틀어진 자세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또 신고 다니면서 넘어질까 봐 척추 세우고 똑바로 정면 보고 어깨 펴고 이렇게 걷게 되는 신발이에요. 10년째 신고 있다는 까치발 실내화. 종아리 근육을 향상시키는 까치발 걷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데 휙 하고 좀 어지러워서 좀 의자에 소파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혈압이 좀 낮긴 낮아요. 놀래죠. 이거 뭐지? 쓰러져서 이거 못 일어나는 것도 어떡하지? 하고 걱정은 되죠. 앉았다 일어설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시고 어지러운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제때 돌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스트레스와 심한 다이어트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도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은 수초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혈관성 치매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까치발 들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하체 힘을 길러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령 씨는 건강을 위해 식단도 깐깐하게 신경 쓰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접한 식재료를 지금까지 일부러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좀 롱그레인이라 그래서 조금 긴 쌀이죠. 동남아 쌀이에요. 안남미라고 하죠. 그래서 안남미 쌀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섬유질이 많고 칼로리가 조금 낮아요. 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뿐만 아니라 반찬도 나물 위주로 챙겨 먹는데요. 자, 얼마나 됐나 보자. 식사 후에는 체중 변화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하루 운동량을 정한다고요? 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또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젊었을 때 먹던 음식량도 줄어들어야 되고 운동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혼자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신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이 기초 대사량의 60에서 70%의 음식이 소화와 흡수에 소모되는 소화 대사량의 10%, 신체 활동에 쓰이는 활동 대사량이 20, 30%인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지방량이 많아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18살에 데뷔한 이후 48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해온 진미령 씨. 그녀가 체중 관리를 위해 매일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와사비 잎 추출물요. 이게 열을 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열을 냄으로써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대요. 이렇게 살이 한번 찌면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단과 운동과 같이 하면서 꾸준히 이 와사비 추출물을 먹고 있어요. 와사비 잎 추출물에는 체내 열을 생성해서 지방을 태우고 지방의 배설과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사비 잎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일종인 이소비텍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이소비텍신은 열 생성 단백질인 UCP의 발현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UCP 단백질이 활성화될수록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와사비 추출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와사비 추출물을 섭취한 쥐에게서 UCP 단백질이 364%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에서 65세 한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와사비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팔, 다리,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등 전신에 걸쳐 총 18가지 다이어트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미령 씨는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 운동량이 예상보다 엄청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어떻게 됐든 뭐 18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그때부터의 팬이 지금까지도 저의 팬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년 전, 20년 전 옷도 아직도 입는 것들이 있어야 보여드릴까요? 무려 20년 전 40대의 그녀가 공연 당시 입었던 의상인데요. 오호, 여전히 몸에 감기듯 딱 맞는 드레스. 너무나 고운 자태입니다. 사람들 보면 이모나 고모 보면 헐렁한 거 편하게 입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여러분한테 절대 추천 안 해요. 여자나 남자나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으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좋은 것 같아요. 딱 맞는 옷을 입고 24시간 긴장.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늘이 높다 해도 내 사랑, 바다가 깊다 해도 내 사랑,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다할수 없어요. 그렇게 한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내내 밝고 유쾌한 모습만 보여줬던 진미령 씨. 그런데 가족 사진을 보자 이내 눈물을 보이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엄마도 사실은 저혈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뀌더라고요, 고혈압으로. 그래서 편나비가 오셨거든. 그래서 누워 계세요. 우리가 가족력이 뇌졸중, 고혈압, 좀 당뇨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더 제가 건강을 챙기고 검사해보고. 지난해 1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데요. 고령이셔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빨리 일어나.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넘어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속상한 거죠. 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어나실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어서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예. 데리러 오셨어요? 네. 아, 기타까지 들고 네. 오셨네. 곧 발표할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진미령 누나가 그 쓰신 좋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듀엣곡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 노래도 익히고 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자신네 해맑은 눈을 가진 마이메 싱그런 미소를 띤 마이 레이디 비행기 옆 밝고 건강한 미령 씨의 분위기와 꼭 닮은 곡이네요. 처음 만남이었어. 그 한 2, 30년 뭐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겠냐. 그래서 우리가 안아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앞으로 바라는 건 지금껏 살아왔듯이 똑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멋진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요.